충주 노지 캠핑 장소와 달천 풍경이 유명한 수주 팔봉에 왔습니다. 수주 팔봉 명칭은 팔봉 마을에서 달천 건너 동쪽의 산을 바라볼 때 정상에서 산 기슭까지 8개의 봉우리가 떠오른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밝은 물과 기암 계석 수주 팔봉은요, 물레산에 안매기, 뻗친 칼바위, 칼모바위, 송곳바위, 중바위 등 기암 계석과 달래강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어 자연 경관과 어류 생태계의 서식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충북의 자연 환경 명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끝으로 바로 무원정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요, 1963년 농경지 확보를 위해 달천으로 합류하는 성문 동천의 물줄기를 수주 팔봉 칼바위 능선을 절단하여 물길을 내었고, 2018년에 47m 출렁다리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칼바위 뒤로요, 팔봉 마을이 보이는데 거대한 우주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철렁다리를 지나서요, 수주 팔봉 전망대로 가는 탐방로는 처음부터 좀 상당히 거칩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수주 팔봉 다음에 가보자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친 바위 구간을 지나고요, 가파른 오름 계단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오름길이 계속 이어지고요, 미끄러워 밧줄 잡고 올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 팔봉 가는데요, 계단이 어마어마한 계단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니 진짜 어마어마하게만 설치돼. 수주 팔봉 가시려면 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겠는데, 계단이 경사도 상당히 높지만 계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주 팔봉에서 사진 찍기 아주 좋은 길이랍니다. 이게 드디어 수주 팔봉 전망대 오른 것 같습니다. 정상은요, 사방이 탁 튀어가지고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팔봉마을은 안동마을의 하회마을과 좀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요, 거대한 우주선이 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또한요, 요즘 그 노지 캠핑 장소로 아주 유명하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수주 팔봉의 폭포서리와 내 차가 머무는 곳이 바로 캠핑 장소가 되는 곳, 달천 물속에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픈 맑은 계곡물이 있는 수주 팔봉으로 당장 떠나셔도 후회 없을 듯합니다.